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일산화탄소 감지기, 선택하는 요령과요. 그리고 감지기를 설치하는 유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이것은 이제 제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인데, 네, 이 방법대로 하시면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이제 뭐 위험한 상황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 카라반을 사용하실 때는 실내에서 이제 가스로 음식을 조리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시동 히터에서 이제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요게 이제 설치가 잘 되어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에 저희 무시동 히터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걸 사용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제 카라반이나 아니면 캠핑카를 사용하시는 캠퍼분들이 실제로 카라반이나 캠핑카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하고요. 그다음에 난방을 하시는 무시동 히터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때문에 참 사고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낚시를 하면서 예전에 낚시 동호회 형님이 계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기 차 안에서 가스난로를 이제 피우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요, 차에도 놨었고, 그리고 뭐 낚시를 하면서 아니면 캠핑을 하면서 텐트 안에서도 제가 실제로는 감지기를 설치를 하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라반으로 캠핑을 다니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고 지금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선택을 한 방법은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한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총 이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두 개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뭐 하나가 이제 뭐 고장이 났을 때뭐 이제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 하나가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두 개를 제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선택하실 때그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거르고 싶은 것은 이제 중국산을 좀 거르거든요. 네,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국산 중에서도 이제 KC 인증이라고 있거든요. KC 인증은 뭐 안전보다는 뭐 전자기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받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보시면 한국 소방기술원에서 이제 인증을 받은 게 있어요. 네, 한국 소방기술원에서 인증을 받는 건 KFI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KFI 인증을 받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구매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저희 구입하실 때는요, 안에 저희가 보면은 건전지 교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건전지 교체용은 좋지가 않고요. 네, 건전지가 보면 이제 뭐 알칼라인 건전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전지 교체용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안 좋은 이유가 한국 소방기술원에서는 이제 리튬 건전지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리튬 건전지가 이제 내장돼 있는 요런 감지기를 쓰고 있거든요. 건전지 알칼라인 건전지에 비해서 리튬 이온 건전지는 전기가 안정적이래요.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소방기술원에서는 그냥 건전지 이런 거보다도 이제 리튬 배터리를 이제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이제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년씩 사용을 하는데 고장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거의 5년 정도에서 이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은 이유는요, 이 안에 센서가 있는데 센서 수명이 있거든요. 그 수명이 5년 정도 되면은 센서 수명이 이제 거의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이 건전지가
안에 이제 리튬 배터리가 이제 나갈 때가 되면은, 네, 그냥 요, 감지기를 그냥 버리고 다시 그 새 감지기를 두 개를 구매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감지기를 이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지기 두 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감지기는 설치하실 때는 주방 쪽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카라반 보면 이제 주방에서 조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주방에서 설치를 하실 때는 이 감지기 센서가 오염이 돼서 이제 그 일산화탄소가 감지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쪽에는 설치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출입구 쪽, 네, 출입구 쪽이나 아니면 창문 쪽, 이 공기에, 외부 공기에 이제 흐름이 있는 곳에서는 설치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안에는 이제 일산화탄소가 이제 쌓여 있는데, 바깥쪽에 이제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이 되면은 이제 감지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출입구 쪽에는 설치를 하시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산화탄소는 뭐 공기보다는 가볍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라반의 중앙, 네, 중앙에서 한 상단쯤에 이제, 천장에서 한 두 뼘 정도, 예, 손으로 한 두 뼘 정도 되는 한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누워서, 네, 취침을 하는 취침 공간, 예, 저희가 누웠을 때 저희 머리 쪽 있죠, 예, 머리 쪽에 설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캠핑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다 이제 주무시다가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사서 하나는 이제, 네, 그 카라반 중앙, 예, 중앙에 이제, 예, 그 천장에서 한 두 뼘 정도 되는 이곳, 예, 이런 곳에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취침을 하는, 예, 취침 공간, 예, 머리, 예, 위치죠. 예, 그쯤에 설치를 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시동 히터라든지, 아니 음식을 조리할 때 이제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또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기적으로 한번, 예, 점검을 하셔서, 예, 일단은 그 일산화탄소가 안 나오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를 하셔서, 네,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캠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제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채널에서는 제가 아는 캠핑의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